소비자 주도 사회와 소비자의 어떤 계층을 한번 나누어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현재 소비시장의 주체는 소비자가 주도적인 거죠. 공급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소비자가 같은 어떤 성향을 가지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젊은 층은 Z세대, G세대라고 해서 상당히 좀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나서부터 디지털을 사용하다 보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나아가 여러 가지 독특한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어보면, 합리적인 소비자리보다는 윤리적인 소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중요시하는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그 소비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나이별로는 크게 보면은 베이비 부모가 있고 X세대가 있고 밀레니엄 세대, Z세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베이비 부모는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이들은 주로 성해방이라든지 반전이라든지 히피, 락 음악이 어떤 심취한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그다음 밀레니엄 세대라는 것은 1981년부터 90년 태어난 세대로서 이런 대학 진학률이 높았고 SNS 능숙하게 사용하고 자기 표현력과 강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아니 현재 가장 핫한 세대가 그 이에 태어난 Z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사용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SNS에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SNS에 많이 익숙하고 합리적 소비보다는 윤리 소비를 하고 있고 기존의 브랜드 개념보다는 SNS 검색으로 정보를 얻고 자기가 가진 집단을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소통하고 체험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Z세대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다만 다른 사람들과 겹치지 아니한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Z세대가 뒷무늬가 넉넉하진 않지만 내년만에 들어오면 전체 소비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대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특히 뭐 필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예를 들어서 높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젊은 세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비즈니스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에서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것 같습니다.